간단하게 그냥 이기고 쳤으면 좋겠습니다. 3연승 하고 있습니다. 홈런은 많이 늘었지만 타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요. 예. 다시 주자 스타트. 살아난 듯한 느낌입니다. 때립니다. 땅볼. 2루수가 잡고 1루로. 그 사이에 김진찬은 홈에 들어왔습니다. 3볼 투 스트라이크 일어납니다. 오익수 갑니다. 오익수 잡았습니다. 릴리스 포인트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카운트 주자 스타트 바깥쪽 신성재 1루에서 승부 1루에서 공이 떨어졌습니다. 걷어올렸습니다. 좌익수 방면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1루에 있던 박병호가 빠르게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타구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다시 풀카운트. 자, 빠른 공이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뻗어가는 타구 한장 넘어갑니다. 더블 투 스트라이크 떨어뜨립니다. 신성진 풀 카운트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뭐가 맞는 느낌 확실히 있습니다.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반면 중견수 김진찬 잡았습니다. 3야. 이 직구 제구가 안 될 때 변화구를 잡으면서 릴리스 포인트를 잡는 투수도 있는데
끌어당겼습니다. 삼루가 빠져나갑니다. 다시 배트를 내리면서 번트 높이 띄웠고 허경이 잡아서 1루. 윤정빈이 홈으로 히팅을 할 겁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정수빈 잡았고 3루 주자 홈으로 태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블 투 스트라이크 빠른 공 들어갑니다. 삼진 2사 말루의 풀카운트 바깥쪽 배트가 끌려나왔습니다. 스윙 삼진 11구 높게 박지국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1사 주자 1루 상황 삼성의 8회 초 공격 대타 강민호 초구를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탑재 떠나갑니다. 대한 항의로 퇴장을 당한 상황. 이제 9회 초 삼성 공격 선두 타자 류지혁이 안타 치고 나갑니다. 강타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좀 임팩트가 강한 모습들이 있어요. 주자 스타트 2루에서 자 2루에서 세이프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에 안타. 전병우의 적시타. 높은 공에 끌려 나갔습니다. 스윙 삼지. 유격수 앞 원바운드 잡아서 2루.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9-5. 삼성 라이언즈 후반기 3연승.